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농구화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트레이영 1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박싱 같은 착화 리뷰 같은 개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언박싱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시합을 요즘에 좀 뛸 일이 많고 농구장이 또 바스켓볼 센터가 또 있으니까 거기 코트를 테스트하면서 뛸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 또 빵농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착화 리뷰도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그니처 저는 이렇게 박스가 에디션다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앞에 이렇게 트레이영의 어떤 문구들 Always Remember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트레이영 써 있고 이쪽에는 첫 번째 에디션이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시그니처를 살 때는 이런 느낌들, 박스의 디자인이 중요해요. 역시 아이다스가 웬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기 때문에 트레이영에게 기대하는 게 아이다스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딱 예, 신발은 여기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었기 때문에 신발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색깔 보세요. 와, 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쁘다고. 이게 진짜 이미지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게 오피셜 이미지 그대로의 색감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이 오묘한 파란색과 이 어떤 핑크색의 조합은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발을 처음에 딱 꺼냈을 때 아, 이 신발이 어쩌다 저쩌다 우리가 아디다스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건 이런 걸 다 제끼고 신발이 너무 이뻐요. 예, 심지어 저희 와이프가 저의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됐다고 가라고 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딱 봤을 때 아, 너무 이쁘다. 이거는 신고 뛰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간만에 주는 아디다스의 디자인과 색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당연히 반다운을 시작을 했고요. 반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피팅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 톱박스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뭔가 신발을 딱 봤을 때 이쪽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근데 슈레이스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길어 보이는데 반다운을 했음에도 길이감이 살짝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발끝까지 맞추겠다, 길이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10mm까지도 다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등과 발볼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저는 반다운을 하여튼 권장을 하고요. 정사이즈 신으면 커서 뒤꿈치가 헐떡헐떡 할 테니까 못 신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반다운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다스에서 정발이 된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얘네들 기다리다가 내년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풋나코 코리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쨌든 풋나코 코리아에서 팔고 있으니까 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 저희가 오피셜 떴을 때부터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슈레이스 시스템이죠. 신발을 처음에 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게 만들었겠죠. 슈레이스 홀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팅이 잘 되어야 되는 녀석이라는 거죠. 바로 넥스 레벨에서 얘네가 글쎄요, 저는 넥스 레벨이 공허하다고 느꼈는데 얘네는 그게 기술이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끈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잘 만든다라고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신어봤을 때 처음에 넥스 레벨처럼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반다운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입구 때문에 아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사이즈 업해야겠다 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힐겁이 다수석 하니까 절대로 안 되고요. 반다운 하시고 이 풀탭을 앞뒤로 가득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신으시면 발이 들어가니까 입구가 조금 작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피팅감이 괜찮습니다.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아까 얘기한 넥스트 레벨의 그런 느낌들의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있고 실컵 뒤쪽에 밀착되는 느낌,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밀착이 좀 잘 되는 전반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칭찬을 하자면 요즘 아이다스의 농구화가 좋은 게 저는 지상고가 좀 낮으면서 이렇게 오리발처럼 넓게 만드니까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뭔가 이렇게 슬퍼도 바닥에 약간 이렇게 촥 이렇게 붙는 느낌? 예, 이런 느낌들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다 보니 나이키처럼 좁고 높게 나오는 느낌들보다는 안정감이 어쨌든 있습니다. 두 개의 슈레이스 홀이 생각보다 신발끈을 가득 당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슈레이스 홀 구멍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만큼이나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녀석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녀석은 슈레이스 시스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했고요. 어제 제가 이거를 꺼내자마자 바로 농구를 했습니다. 어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볍게 테스트하려고 했더니 어제 박민수 선수랑 오리온스 문신 선수가 와가지고 엄청난 빵농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앞에서 막 수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신었는데 그렇게 바로 신고 피팅을 바로 당겨도 시합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헐떡거리거나 뭐 마피팅이 좀 되게 안 좋아서 못 뛰겠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또 플레이도 영상이 못 담았는데
괜찮았어요. 민수 같은 이런 거 딱 댓글 달아주면 형 어제 괜찮았어. 이런 거 댓글 달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예. 괜찮았거든요. 그만큼 피팅이 되게 헐렁하진 않더라. 톱박스가 넓고 길이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만 잠갔을 때 뭐 플레이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신발끈을 막 저리게끔 앞에서부터 막 꽉꽉꽉 쫓매는 분들은 피팅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겠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NBA 선수들 보면 끈 잘 안 묶고 뛰지 않습니까? 트레이 형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적당히 잡아주면서 공허한 느낌의 피팅이 나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지 패턴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기존의 아이다스에서 계속 실망했던 접지 문제가 많았죠. 많았는데 이 녀석은 어쨌든 저희 마스터 바스켓볼 센터가 지금 지어진지 지금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접지가 바닥 접지가 슈퍼 울트라급 초A예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사실은 미끄럽지가 않은데 이 녀석 또한 당연히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튀면서 발이 미세하니까 세심하니까 뭔가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 느낌엔 아마 착화 리뷰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상급의 접지력은 아니다. 걱정할 만큼 접지력은 좀 벗어났지만 역시 여전히 접지력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착화 리뷰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부스 쿠션이 힐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라이트 스트라이프가 쓰여지면서 반발력과 앞쪽에 코트필이 느껴지면서 적당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힐 쪽에 포지션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쿠션을 더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런 느낌이 훨씬 낫다. 아이다스여 제발 부스를 써라. 니네 부스 안 쓰면 니네 신발을 사야 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어쨌든 돌아온 부스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반부터 말랑말랑한 쿠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일단 가격대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 충분히 살만한 녀석이다. 착화 리뷰를 다시 만들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과 색감, 포지션 이런 느낌들이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잘 맞춰서 구매하면 우리도 트레이형이 될 수 없죠. 네, 트레이형이 될 수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뛸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어제 윌슨 픽업게임 올라갔고요. 제가 종종 이제 또 픽업게임 바톡 저희 농구 커뮤니티 아시죠? 바스켓볼 톡에 바스켓볼 동만을 위한 또 픽업게임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빠르게 농구와 리뷰할 게 지금 많아요. 맨날 소개만 해드려가지고 농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